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DS부 김영진 대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 바로 저 모자이크 속 금융상품, 주가가 하락해도 여유가 허락되는 ELS입니다. 주식에 비해 ELS는 생소한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수많은 증권사와 은행에서 앞다퉈 다양한 ELS 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 15,700여 개, 약 50조 원에 달하는 ELS가 팔릴 만큼 손꼽히는 인기 투자 상품이라고 해요. 물론 우리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매주 다양한 ELS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답니다. 주가가 하락해도 수익이 생기면 무조건 투자해야지 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렇게 쉽게 결정해도 될까요? 주가가 일정 부분 떨어지더라도 약속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어느 수준을 넘으면 크게 손해를 보는 위험천만한 상품, 두 얼굴을 가진 ELS의 진실과 오해부터 한국투자증권의 노하우가 집약된 특별 ELS까지 소개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ELS는 국내에 2000년대 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부자아빠라는 브랜드로 ELS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ELS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ELS는 Equity Linked Security의 약자로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불리는데요. 주가지수 또는 주식 종목 가격에 연계되어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이 말은 즉 ELS에서 주가지수와 주식 종목이 기초자산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주가지수란 나라별로 주식시장을 수치화한 것으로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코스닥, 미국에는 S&P500, 나스닥이라는 지수가 있죠. 주식 종목은 삼성전자, 넷플릭스, 테슬라와 같은 개별 회사의 주가를 의미합니다. ELS의 기초자산 두 가지, 주가지수와 주식 종목, 이해하셨죠? ELS는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과 연계 혹은 연동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한국투자증권 주식이 만 원인데 이걸 만 원 주고 사면 그건 직접 투자죠. 1년 후에 한 투 주식이 올라 있으면 수익이 나는 거고 떨어져 있으면 손실이 나는 거지만, ELS는 한 투 주식이 오르던 내리던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만 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연계 상품인 것입니다. 만약 한 투 주식이 1년 후에도 5,000원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세전 5%를 줄게 가 ELS의 기본 원리인 셈이죠. 만약 5,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최대 100%까지도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가 아닌 주가의 방향성, 한 투 주식이 1년 내에 5,000원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야 라는 방향성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ELS에 투자를 하면 그 방향성에 투자했다는 증서인 증권이 입고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연계? 방향성? 아우 복잡해, 그냥 주식할래!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고요. 복잡하고 어려워도 많은 사람들이 ELS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외국에서는 이러한 ELS 상품을 통칭하여 구조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에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결합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만든 상품을 말합니다. 시장에는 예금, 적금, 채권, 옵션, 선물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각각의 상품에 직접 투자가 가능하지만 구조화 상품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가 쉽게 각각의 상품을 결합시키는 거죠. 이렇게 결합, 구조화시키는 이유는 바로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이것이 바로 한국투자증권의 ELS가 큰 사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조화가 투자자에게 어떻게 이롭게 하냐고요? 그건 ELS의 대표적인 유형인 스텝다운 구조와 함께 다음 편에서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스텝다운 구조는 대한민국에서 유독 잘 팔리는 구조로 홍콩, 유럽, 미국 등 해외 유명 PB들도 어떻게 이해시켜 팔고 있는지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답니다. 글로벌 구조화 상품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만큼 국내 투자자들이 고급 재테크를 한다는 것이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ELS에 대해 알려드릴 정보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함께 채널 고정! 다음 편도 놓치지 마세요. 안녕!